추석 전날 서울역. 귀성객들로 역사가 붐비기 시작합니다. 열차를 타고 내린 사람들 사이로 간간이 어르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고향에서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서울에 사는 자식들을 찾아온 역귀성입니다. 자식들의 고향길이 고생길이 되지 않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지구가 내려오려면 힘이 드니까 내가 혼자니까 아주 응하니까 올라오는 게. 두집 식구가 내려오면 열 식구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내 혼자만 올라오면 되는 기라. 그리고 우리 작은 미네르가 지금 마중 나왔어요. 차례는 고향이 아닌 자식 집에서 지내야 하지만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 또 이렇게 올라오고. 예. 사실들이 많이 그 다 행동하기 부산까지 내려오기가 힘들잖아요. 최근 4년간 추석 전일과 전전일 KTX 경부선 상행선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추석 명절 역귀성객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귀성이 늘어나자 코레일은 지난 28일과 29일 KTX 경부선 일부 열차를 30% 할인해주기도 했습니다. 고향집이 아닌 자식의 집으로 올라오는 역귀성. 급변하고 복잡해진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편 변하지 않은 부모님의 마음 또한 읽을 수 있었습니다. CBS 박철민입니다.